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3명으로 가장 많고요. 하락이 1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제철 관심주로 꼽았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영창케미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LX세미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2500선이 계속 매물대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증시가 코스피는 이제 2500을 강한 주봉에 일목균형표라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크게 존재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에서 1월 달에 6.6조 5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의 채권시장 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요, 7조를 매수했어요. 7조 매수해서 이제 대상승이 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본다면은요, 제 생각에 7조를 산 것이 꼭 우리나라가 좋아서 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채권도 사야 되는데 채권시장은 역대급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작년에 6월 달이죠. 6월 달 차트 고점에서 딱 외국인들이 1조를 사고 증시가 하락했어요. 또 1조를 사고 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현물을 산다는 게, 이상하게 단기 꼭지에서 매수를 했는데, 현물보다 선물의 수익을 취하려는 것이었죠. 결국은 뭐 하락을 했는데요. 요번에 7조를 샀다. 저는 이제 7조를 샀기 때문에 대상승이 온다기보다 그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걱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려보고요. 대한민국 증시가 진짜로 외국인들이 크게 좋아서 샀다면은 뭐 채권도 사야 될 텐데 만일 그 물량이 채권이 이제 6조 5천억 원 역대급 매도가 나왔고 역사적으로 채권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만일 주식까지 팔게 되면 환율이 폭등하겠죠. 그 충격을 순찰을 두고 이제 채권을 팔고 그다음 주식시장에 잠깐 두었다가 매물로 출회될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하지만 전일 시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스코라든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린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쪽이 이제 2차전지나 뭐 이런 쪽이 상승하는 초기 모습처럼 전고점을 돌파했다.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공통점은 가치주 그리고 실적주죠. 불황에도 실적이 좋을 기업들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가치주, 불황에도 실적을 많이 낼 그런 종목들로 승부하자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긴축 우려와 강달러 영향으로 아무래도 외국인의 물량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성우 차장님. 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어떤 전략 수립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도 뭐 폭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지난주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번 주에 또 뭐 금통이 또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을 아직까지는 더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대한 부분이 예전보다 많이 그런 얘기는 줄어들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비중도 그 아직은 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전망에 대한 그 비중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만큼의 어떤 뭐 긴축 정책에 의한 주가 하락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금 그 주식 비중은 꾸준히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순매수 배경이
1월달과 2월달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신흥국적으로 자금 유입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전망도 좀 소폭 완화됐던 부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실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어떤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혼동이 돼 있는 시장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과대 낙폭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종목을 또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전략은 이 주식 비중 꾸준히 유지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수 전문가님. 네, 저는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계속적으로 뭐 두 달 전부터 뭐 한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비올이라는 주식입니다. 비올. 투자자들이 이제 낯설고 잘 모르는 주식에서 주도주가 나온다. 뭐 회사가 실적 대비 기업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였습니다. 지난달에 40%, 이번 달에 20% 오르면서 한 60% 정도, 50몇 프로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뭐 들어가면 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올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2차 목표 6,000원은 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현대 도산 인프라코입니다. 금요일 아침 장전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 차트가 전고점을 뚫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 종목을 매매해야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부자가 됩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장중 8%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지난번 1차 상승 이후 조정 이후 2차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저평가 실적 주죠. PER이 300, 실적이 계속 증가하면서 외국에서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저의 오픈 채팅방이죠.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미리미리 추가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같이 들으면서 이번 시장을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분석을 했었던 비올 오늘 리뷰를 해봤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현대제철 좀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우선 철강 시장을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의 좀 순환매 장세인 걸 봤을 때, 뭐 과대납폭에 의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업종이 이 철강 업종이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사공시 좋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건설용, 강제, 또 이제 자동차용 쪽에서의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목표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요인 부분은 오히려 지금은 이 어떤 기저효과로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부분 파업이나 화물 연대 파업도 거의 모두 끝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화 과정을 갔을 때는 낙폭에 대한 회복 과정이 굉장히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제철을 이 철강 업종 안에서도 가장 큰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현대제철 외에도 뭐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가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뭐 이런 철강업종의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바스켓으로 묶어서 좀 매수하는 관점도 분명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제철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